지난 풍기 청국장 영상을 보고 센스님께서 센스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바로 옆 골목에 또 하나의 작살나는 청국장 가게가 있다고 말이죠. 가성비 또한 최고라고 하셨는데요. 청국장 하면 환장하는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봤는데요. 진짜 환장합니다. 같이 가보시죠. 오늘도 가차없이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. 이놈의 비는 제가 맛집 찾아갈 때마다 내리는 것 같아요. 비 그만 내리게 지어줄게요. 실례입니다. 구독자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아님 풍기의 갬성인지 레트로 갬성 뿜뿜 뿜어내 주시고요. 창틀 보십시오. 우풍 작살나겠죠. 정겨운 식당이 저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었는데요. 그 정점이 이런 물병 내추럴 플랜입니다. 위생은 잠시 접어두세요. 메뉴판 이게 다인데요. 다 필요 없습니다. 제육볶음 이 녀석만 드시면 됩니다. 어? 틀어져 있는 건가? 저기 코드를 꼽아야 되는구나. 구독하고 보는 거지? 반찬이 나오는데요. 와, 10가지 이상이라더니 12가지가 나왔습니다. 옆 테이블에서는 20접시 안 되네.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찬 많다고 하시면서 20접시에 반찬이 안 나왔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. 방금 만들어 내어주신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 그리고 청국장입니다. 잠시 소리 감상하시고요.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. 급강의 가성비를 더해줄 계란찜이 조선 반만하게 나오더라고요. 이 밥상을 보는 순간 맛보기 전에 마시고 나갈 뒤통수고 맛없어도 된다. 가성비를 끝판대장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. 청국장 한번 보세요. 아주 그냥 꼴인데 겁나나게 생겼죠. 밥 또한 잘 저고이고 듬뿍 담아주셨는데요. 전 한 공기 먹고 한 공기 더 먹었습니다. 맛있거든요. 약간 매콤한 청국장. 차례. 이게 만약에 8,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뭘 팔아가지고 완전 팔아가지고 우리 세상 누가 남아? 스페셜하고만 이거 구독 좀 해줘. 이거면 계란 몇 개 드릴까요? 다 보내겠다. 미룰게요. 진작에는 강력 추천. 와. 식당에 호불호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추천해 주신 구독자님 그대는 최고입니다. 와. 하나하나 맛들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절대 호불호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헐. 인삼 튀김이 인삼했습니다. 확실히 튀기니까 인삼 튀기의 강한 향은 좀 덜하고 바삭한 게 맛있네. 튀겨서 살이 식감이 약간 고구마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. 감자 같은 느낌. 아, 옆에 꿀이 있네. 꿀 주시는데 꿀 찍어 드세요. 이 가게는 동네 가까이 있지 않아서 동네 인구가 많지 않아서 손해보는 가게입니다. 이 정도면 관광객도 찾아오겠는데. 아휴, 오늘도 비가 문제네. 비가 마시면 맛
가성비면 가성비 정말 최고로 맛봤습니다. 여기 무조건 와보세요. 최고입니다. 천지식당 가자.